다음에 불능. 원시의 불능과 무슨 불능? 표가 기억나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후발적 불능, 원시 불능 하면 딱쫙 펼치. 그림은 알아. 생각이 안 나. 자, 뭐지, 이게? 위. 부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가서 4년 동안 배울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뭐야? 1년 뭐야? 두 달에 한 바퀴 돈다는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아, 무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 익숙치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야? 힘든 거예요. 자기 굳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야? 딱 19세 넘으면 다 굳어 있는 거야. 다 굳어 있어요, 전부 다. 왜? 여러분들 생활 딱 졸업하고 나서 뭐 하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살림도 하고, 뭐 일도 하시고 다 했으니까,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고, 생활에 이 몸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자체가 굉장히 뭐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앉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죠? 근데 지금 우리 말게도 알아듣잖아, 지금은. 그죠? 그것도 시험 보는 건, 객관식은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이라면 안 되지만, 객관식은 뭐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거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이 작업을 찍으려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쌍무기와 동시행하고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이건 그 이론에 있잖아요. 이론에 딱 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있고 여기 이행지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뭐 여기 이행불루. 그러면 표상 요게 이제 이행불능이 뭐냐 봤더니 매도인 갑이 잘못한 거다. 을은 잘못이 없다. 그냥 매도인이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매도인이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될까? 돈 이야기하면 채권자지만 목적물 할 때는 채무자거든. 그러면 을이 뭐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갑이 잘못이 없는데 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둘 다 잘못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가지는 채무자 잘못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요건 채무불이행이다. 요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도달을 할 수 있겠지.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 을이 부담해야 돼. 여기는 돈 달할 수 있으니까 갑이 부담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 딱 세트를 묶어서 뭐라 한다. 요걸 묶어서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원시적 불능이 나오려면 이것도 여기 제목이 두 개니까 제목 두 개를 달 수도 있고 하나만 달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계 없어요. 그 비교해서 뭐고 여기다 계약 체결상 과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해봤더니 이것도 뭐 이거 객관적 짜증나게 또 전부 뭐야 불능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또 비교하려고 또 무슨 불능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을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 싸움에서 표 얹혀놓고 얘기하면 돼요. 자, 61번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답은 1번이에요. 매매계약 체결 전 건물이 소실됐죠. 근데 파는 사람이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 근데 매수 을이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뭐야? 오른쪽에 쓴 뭘까? 선의인데 유과실이란 얘기예요. 선인데 뭐라고요? 그러면 을은 악이 또는 유과실이면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선이라 할지라도 뭐라면 걸렸으면 당연히 책임을 질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책임 물으려면 갑은 악이 또는 유과실이고 을은 선이 또한 무과실이어야지 책임 묻는 거야. 그럼 또 이번에 또 535조 뭘 갖고 낸 거야?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아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실뢰익 배상 들어가지. 그럼 제가 적은 것 꼬라 그러지 무조건. 실뢰익이 이행익보다 적으면 뭐? 실뢰익이 만약에 이행익을 초과하면. 그래서 조문에 뭐라고 적어놨어? 실뢰익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실뢰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정답은 1번이야. 자, 2번.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었죠. 그럼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이 매매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뭐할 수 있다. 그럼 맨 밑에 이거지. 갑 귀 있고 을 귀 없는 거 체불종 이거 얘기한 거야.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 배상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어느 누구의 귀책사 없이 건물이 멸실했지. 그럼 이거지. 갑은 을한테 대금 요구할 수 없잖아. 누가 부담? 갑 채무자 위험 부담. 네 번째는 을 잘못으로 건물이 매실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니까 이거 들어가서 돈 달라 할 수 있겠네. 다섯 번째 매매계약 체결 을의 수령 지체 중 그다음 을의 잘못이 있네. 뭐 4번이나 몇 번이나 5번이나 같은 얘기지 뭐. 그래서 61번은 일부러 문장 5개를 다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60년 1번 있잖아요. 혹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오잖아. 그러면 잘 보면 이 안에 사실은 답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아니 과실이 있으면 이쪽은 뭐가 없어야 돼? 그럼 뭐, 이거 유과실이라는 얘기를 하냐? 그럼 앞에 이런 말이겠지. 뭐 악이 또는 이 말이겠지. 그럼 이쪽은? 이쪽은 뭐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유과실이면 당연히 무과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에서 반드시 뭐 선이? 무과실에 책 묻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뭐라면? 악이 또는 유과실이면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금 뭐예요? 이쪽이 뭐인데? 자 보세요. 선이 또한 무과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가 만약에 뭘 한다? 악이 또는 유과실이지. 그럼 이쪽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 또한 무과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문해서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조문들이 꽤나 많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네? 두 번째는 110조 2항의 제3자 사기. 이때 대리인이 사기쳤을 때는 제3자 이 조문 적용하지 알아서 언제나 취소. 세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설명 후 표현 대리.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한테 책임 못 물어. 그래서 333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몰랐다, and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들어가야 돼. 네 번째, 아까 135조.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멱살 책임 물어야 되겠지. 본인이 추인도 안 하고 표현들에도 인정 안 되고 철회도 안 했을 때 가는 점은 몇 조? 상대방이 선의인데 무과실 일할지라도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무능력자라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이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535조야. 몇 조? 파는 사람은 원시적 불능을 악의 또는 유과실이고 사는 사람은 선의 또한 무과실일 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요구한다. 무슨 이익? 신뢰 이익. 자, 그 다음에 2번 타이틀 제목이 권리 하재에 관한 담보 책임이죠. 네. 62번은 정답이 3번. 왜 담보 책임을 갖다 얹어놨을까요? 어? 아니, 이것 때문에 안 주는 거야. 지금 이게 정답이었지? 권리 하자 담보 책임 있지? 정답이 이거야.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보 책임 들어갈 때 권리 하자 있잖아. 자, 선의의 매수인. 반대말은 뭐죠? 악의 매수인. 가끔 보면 조문 없이 그냥 강의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게 왜 그런지 이를 몰라요. 조문을 한 번도 안 보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전국에 보면은 법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그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럼 바로 합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여러분, 학원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만 접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왜? 듣긴 들었거든.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학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현장에 있어야지 이게 생동감이 있잖아. 여러분 맨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 세대야 아니면 그냥 TV 세대야? TV 세대. 인터넷 세대가 아니야. 인터넷 세대는 이거 괜찮아.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요. 왜?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들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좀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잠시 꺼놓고 잠시 뭐야? 분명히 잠시 갔다가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 세버려. 그러니까 언제 들 수 있다는 생각되니까 자꾸 뭐야? 이게 집중이 안 생겨요. 힘들어요. 인터넷 강의 듣는 자체가. 자, 선의는 어때요? 선의는? 그림 어떻게 돼요? 선의? 아니, 이게, 네? 이거, 이렇게 선의는 뭐야? X가 없죠. 뭐로 샀는데. 예? 그리고 이 바깥에 이것도 뭐다? 다 동그라미지. X는 없을 거란 말이야. 아기는. 보통 안 되지. 1, 2, 3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어디 학원에 가서 옛날에야 수업하는데 갑자기 그냥 우랑탕탕탕 뭐야 그냥 소리가 나. 딱 보니까 뭐야? 책상, 의자, 몸이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 왜? 졸다가. 그럼 이게 권리 뭐야 이게? 전부 이게 일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요거 선의 악의 묻지 않고 해제권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선의 악의 묻지 않고 대금 감액 있단 말이야.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권리 일부인지 수량 부족인지. 그거 착각하면 거기서 팍 날아가. 권리 일부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아니, 권리 일부가 타인 거라고도 있어. 그 존재하지. 수량이 부족한 것은. 그러니까 권리 일부가 타인 것은 뭐 묻지 않고. 수량이 부족해. 그 알면 어떻게 돼요? 부르는 대로 돈을 줄 리가 없지. 대금 조절을 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지 요건지 요거 해결한 요건지. 그래서 보통 수량 부족에 보통 정답이 많아요. 어디요? 그래서 거기 1번 지문은 권리 일부가 아니 1번은 권리 전부가 타인 거지. 2번은 권리 일부가 타인 거지. 그럼 1번, 2번은 맞잖아. 선악, 선악 들어가는데 이제 3번에서 걸렸지. 뭐라고? 수량이 부족할 때 선이만 뭐할수 있지. 대금 감액할 수 있지. 악인은.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깔끔하게.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관련 담보 책임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총칙할 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는 동기의 착오이다. 이렇게 했었지. 그 법령상 제한을 갖다 뭐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법률적 장애예요. 법령상 제한이야. 이걸 판례는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요. 물건 하자로 본다는 얘기야. 자, 먼저 기업 갑이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죠. 담보 책임 추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법령상 제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고 들이대면 누구든지 가서 뭐할수 있다. 역 이용해서 전부 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경매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담보증 물으면 안 되지. 근데 경매 통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면 그건 권리 하자야. 그땐 담보책임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역 지문 맞는 지문.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어떤 목적 때문에 살 때는요. 가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뭐 해보고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토지 경락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위와 같은 하자 전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세 번째,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한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을 때 갑은 담보 책임에서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오른쪽에 써볼까요? 선의 및 무과실 밑에다가 물건 하자. 물건 하자는 선의 및 무과실일 때만 들어간다. 밑에다가 화살표하시고 1년일까 6개월일까 6개월 내 들어가야 됩니다. 권리 하자는 1년, 물건 하자는 6개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리을 지문 틀렸다. 선의 및 무과실 글자 개수가 몇 개? 몇 개요? 여섯 개. 또 밑에서 써보세요. 필요비 유익비 반환 한날 밑에다가 6개월일까 1년일까? 왜? 6개 글자가 그뭐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유익비 할때 6개월 물건 하자도 뭐다? 6개월 1년 아닙니다. 그다음에 미음에 갑은 을에게 매매 목적물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때만 쓰는 용어예요.
수량이 뭐하거나 부족하거나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들어가는 게 대금 감액이지. 정답은 몇 번? 3번. 부동산 공법을 기억하신 분들 아셨습니까? 자, 64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성립이 했습니까? 네? 했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자, 64번은 전체적인 제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이 수한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건물이 인도되기 전 누구 방화로? 병 방화로 소실되어 버렸다. 아, 그러면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이 없으니까 탁상무계약에 위험 부담 들어가서 대가 손실을 갑이 부담해야 되겠네. 정답은 2번.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으나 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2번. 개체상 문제는 아니고요. 네? 후발적 불능중 뭐야?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문제예요. 다음 65번 갈게요. 제목 타이틀 제목이 뭐죠? 이제부터 이제 순서 들어간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총칙은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를 먼저 딱 타이틀 잡아놓으셔야 되고요. 물권은 지금 물권적 청구권을 딱 잡아놓으셔야 되고. 무슨 요건이요?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자는 213조 14조가 있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으니까 204, 205, 206조가 있겠다. 지상권자는 본권인 지상권이 있으니까 다 준용하지. 213조 14조 준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204, 205, 206 다 있죠. 본권인 지역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없을 거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전세권자는 지상권자랑 똑같지.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유치권이지.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본권인 유치권 물청은 없어. 213조 14조 준용할 필요가 없어. 왜? 점유가 생명이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가지고 놀아도 된다. 저당권자는 누구랑 같고? 지역권자랑 같아. 그러니까 짝짝이 지는 말이야.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혼자 미치네. 유치권자. 물청 얘기를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은 불능 얘기를 먼저 정확히 하라는 얘기. 불능. 책 있잖아. 아까. 자, 계약의 성립 반드시 맞춰야 돼요. 65번은 정답이 4번. 요거는 오른쪽에다가 특수 연착. 무슨 연착이요? 특수 연착은 연착 통지 의무가 있어요. 연착 통지 의무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10월 20일 승낙 통지 발송해서 10월 30일 날 도달이 됐어. 그 65번은 30일까지 답 달라고 했거든. 그러면 11일 동안 건너서 왔으니까 아 이거 특수연착이야. 그래서 갑이 편지의 수인을 확인하고 승낙기간 내에 도달될 수 있었던 발송임을 알고도 이를 을에게 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을의 승낙은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뭐요? 본다. 그럼 이제 1번은 왜 틀렸을까? 언제까지 답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도 계약은 뭐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29일 발송 10월 30일 도달했죠. 그러면 2번은 보통 연차. 4번은 특수 연차. 보통 연착됐을 때는 그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보죠. 그럼 청약자가 다시 거기다 뭐 하면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죠. 그러니까 2번, 4번 비교되고요. 3번은 승격발 얘기한 거야. 승낙, 격지자,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며칠 날? 25일 발송 시 계약이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는 갑이 청약을 띄운 다음 갑이 뭐했어요? 사망했죠. 그래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살아있으니까 을이 갑의 단독 상속인 병에 뭐하면 승낙 통지 발생해서 기간 내에 도달하면 을 병사의 계약은 뭐예요? 성립한다는 얘기죠. 계약 성립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66번 보상관계 무슨 관계? 보상관계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안 봐도 네 갑, 을 보상관계는 아 죄송합니다 대가관계는 그러니까 제 3절 계약이 나오면 둘이서 계약하잖아 이렇게 대금을 갖다가 보통 누가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뭐야?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고 요청을 해서 을이 알았대서 병이 받는단 말이야. 누가 받는 게 아니고 바깥에 쓸 걸 얘가 여기다 안에 집어넣은 거야. 그럼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갑을. 을은 이 갑병 관계 혹시 뭐가 있어도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을은 관할바가 아니잖아. 이 문제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항변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을은 어디 문제 가지고? 응? 이거. 이 매매 갑을 관계 문제가 있으면 문제 당연히 뭐예요? 와서 항변할 수 있어요. 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돼 있는 분들은 그 문장을 안 보더라도 이렇게 딱 보상 관계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럼 기본 관계가 어느 거야? 응? 기본할 때 비읍하고 보상 관계일 때 비읍하고 같이 묶어서. 자, 그래서 66번 보시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대금을 누구한테 나오잖아요. 이게. 매매하면서 돈을 을이 갑한테 병한테 주기로 했죠. 그럼 이게 무슨 대차 이게? 소비 대차. 정답은 2번? 을은 떠나서 갑병 사이의 계약 있죠. 갑병 뭐야? 을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 갑병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1번. 1번은 왜 틀렸어? 자, 병이 대금 지급 채권 취득하는 시점은 갑이 합의 내용을 병한테 통지한 때가 아니고 병이 그렇죠. 을한테 달라 수익 의사표시 한 때 권리가 발생한다. 세 번째,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을이 병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익자에 불과한 사람은 여기 계약에 들어서
해제권, 취소권 없어요. 네 번째, 갑이 만약에 해제했다. 그 이전에 수익 의사 표시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번 오른쪽에다가 암호. 이게 뭐야? 수익자. 무슨 배상? 그 다음에 이거 유약자. 원상회복청. 4번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을이 병, 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 얻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요약자 동그라미, 원상회복 동그라미, 수익자 손해배상. 66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3자라는 계약도 꼭 어디선가 튀어나오니까 기출 문제 딱 풀으면 나와요, 답이. 다음에 해약금 해제하고는 무슨 해제? 그럼 해제 종류 한번 여기다 적어볼까요? 해제. 자, 말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첫 번째 나눠볼게요. 먼저 갑하고 한쪽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해서 약정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죠. 네? 그 다음에 매매계약하면서 야 계약금 얼마 주기로 약정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계약금 1억 주기로 뭐하고 약정을 정하고 알았다. 그러면 계약금 얼마 주기로 1억 주기로 뭐야 약정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을 걸었죠. 근데 계약금 매매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 거야? 약정했을 때. 계약금 계약은 그럼 나눠서 봐야 돼. 그럼 보통 이날 보통 다 준단 말이 이날 보통. 근데 현학이 이날 뭐야? 약정만 걸어놓고, 예? 약정 걸어놓고 그 다음 날 일부, 응? 2천 주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야? 나머지 8천을 다 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놓고 이제 뭐 주면 돼, 이제? 어? 뒷점 때 뭐 주면 돼? 이제 중도금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하면 돼? 그럼 마지막에 이제 잔금 주면 되잖아. 잔금 줄 때는 그냥 못 주지. 바꾸자. 뭐 하고? 등기에서 교부하자. 그 다음에 F대 가서 뭐 하면 돼? 등기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보통 고장이 없어. 그냥 계약서를 약간 좀 미비하게 써더라도 그냥 이렇쿵 저렇쿵 쭉 가면 그냥 가. 근데 가끔 뭐가 생겨? 고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매 계약은 전형이다, 비전형이다? 전형이야. 계약금 계약은 비전 나눠봐야 돼요. 전형 계약인 매매는 언제 이루어져요? 계약이 성립해 언제 계약이 성립해? 약정 무슨 계약? 뭐가 아니고? 근데 비전형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다? 뇌물계약. 이게 주된 계약이면 이거 무슨 계약이야? 따라서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는 어디? 동시 환매에서만. 그럼 여기서 계약금 계약 여기서 이루는 게 아니잖아. 언제? 그럼 시험 문제 여기서 자 해토 할 수 있다 없다? 위에도 안 되고 밑에도 안 돼. 여기서 위에서도 해토 안 되고 밑에서도 해토 안 돼요. 언제?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다 계약금 계약의 성립 시점은 언제다? 약정이 아니고 언제다? 그럼 해토는 언제 하는 거야?
여기서 한단 말이야. 여기서 누가 할 수도 있고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해투했어요. 원상회복이란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하여튼 안 들어가. 이행 착수전이니까. 손해배상 문제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아니, 채무 불이행 귀책서를 문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해투했으면 나 끝난 거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근데 보통은 해투를 안 하지. 그래서 얘도 해투를 안 했고 얘도 안 했어. 근데 무슨 날짜가 다가왔어? 그럼 중도금 날짜가 다가오면 매수인은 변제기, 이쪽은 매도인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이때 변제인 사람 뭐라고 그래? 변제가 없는 사람을 항변권 있어 없어? 그럼 뭐 없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네. 그럼 뭐야? 이행 지체에 빠져요. 최고를 해야 되나? 해야 돼. 최고 해야 돼. 짧은 최고는 효력 있나? 그래도 있다.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계약을 끝내야지 이제. 법정 해제. 다음. 무슨 배상? 아직 코스야.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이게 다 들어가는데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은 이거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우 귀찮네. 입증하는 게 싫어서 하는 특약이 있지. 그게 무슨 특약이다? 위약금 특약을 달게 되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계약금 주면은 해약금 추정 들어가지. 그죠? 증약금도 있지. 그죠? 근데 위약금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 반드시 뭘 달아야 돼요? 그럼 약정해제는 어디로 갔나? 약정해제는 없지 지금은. 아, 특약이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특약 달고 들어가는 해제가 무슨 해제다? 약정해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건축허가 안 나면 이 계약을 해제할 것이다. 무슨 해제? 약정해제. 약정해제 특약을 맺었어. 해약금 해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어. 법정 해제 관계 없잖아. 그래서 잘 하려면 특약을 달아서 내가 유리하게 계약을 뭐요?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런 게 해약금 해제, 법정 해제 지나서 뭐야? 약정 해제. 자, 해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뭐라고요?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왜요? 얘기했잖아요. 임대차 전은 이 법정죄에 눌리지 마세요. 법정자가 물론 당연히 강행규정도 있습니다만은 법정에 눌리 모를 때 법정은 에이 그냥 뭐야 그냥 임의규정. 대표적인 예가 유치권의 규정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 X야. 법정담보물권 맞아요. 그때 그거는 약정이 없을 때 들어간 얘기고 임의규정이고. 두 번째, 법정 해제 경감 특약은 법정 해제 경감 특약은 유효. 왜? 이미 규정.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 맞아요. 따라서 경감 특약은 무효이다. 유효. 뭐에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법정 해제, 해약금 해제 보충 설명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67번이요. 몇 번 하셨어요? 정답은
1번. 거기 합의 해제했다고 그랬어, 안 해줬어요? 아니, 합의 해제했으면 합의한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한 등 다른 뭐가 없으면, 다른 사정 없으면 갑은 을의 채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다. 그게 정답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자, 원상회복할 때 받은 돈 돌려줘야 되겠죠. 받은 때로부터야, 받은 다음 날부터야, 받은 때로부터 이자 붙여주겠죠. 이 이자는 끝에 말이 틀렸어.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 그래서 틀렸어. 쓰지 마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딱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개 답을 전부 다 해설해놨어. 나와요. 세 번째 질문. 계약 해제를 하였지만 등기 명의가 아직 을에게 남아있는 상태. 무효등기죠.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병이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 등기했죠. 수익권. 취득할 수 있죠. 해제하면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죠. 근데 그 뒤에 연결된 사람이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를 받습니다. 악인은 못 받죠. 기억나요? 해제 기준 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분은 선악 묻지 않고 지우고 해제가 됐는데 무효 등기가 됐어. 그 무효 등기 후 나타난 제3자는 선인은 돼도 악인은 안 된다. 네 번째 질문은 계약을 해제했지만 소유권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은 소임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제하면 등기가 무효 등기가 되잖아요. 유인성에 따라서 소유권은 자동 복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지요. 뒤에 해설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보세요.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뭐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을이 다시 새삼스럽게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채무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이 있었던 갑은 해제가 됐으니까 소멸됐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뭐예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 형 성권입니다. 무슨 권? 그 뒤에 가시면 해설이 거기에 다섯 개 다 달려있어. 그래서 2, 3, 4, 5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68번 갈게요. 좀 어려울 때 이게 통정허위표시에서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또 제3자에 있어서 해제해서 보호받는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 막 들어가 있어. 자, 68번입니다. 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선이다, 악이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얘기예요. 일단 제가 이제 금동아줄하고 뭐요? 썩은 동아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 기억해 해제에 의해서 소멸한 채권 자체 양수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에 의해서 소멸한 채권 자체 누구? 그럼 기억 니은에 채권 자체를 가로로 묶으세요. 그럼 질문할게요. 해제가 되면 이 채권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사라지죠? 그럼 이 채권 자체에 연결된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야.
무슨 동화책이죠? 줄 잘 세야지 살지. 그죠? 자, 그런데 디귿을 보세요. 해지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책임 재산 계약의 목적물 있지. 계약의 목적물 가로 묶으세요. 계약의 목적물은 해제가 되던 목적물 그대로 있는 거지. 이건 금동아출이야. 이거 잡고 있는 사람 뭐야?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일단 썩은 동아줄과 금 동아줄을 구별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리을을 볼게요. 리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하지 않았지만 매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이 있죠. 물어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등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또 매도 허락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점유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요. 이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건 등기가 일단 안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목적물 연결돼 있는데 목적물 자체가 뭐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미음 소유권 취득했다가 계약 해전에 소유권을 뭐요? 상실하기는 임대로부터 계약이 뭐가 되기 전에?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등기였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대항력까지 갖췄잖아요. 완벽한 권리 취득했으니까 보호를 받겠지. 그래서 디귿하고 뭐다? 미음.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69번까지 가볼까요? 69번은 갑이 을수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뭐 없이?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을 갑에게 지급했다. 옳은 것. 정답은 그냥 1번이네. 매도인 갑이 해약하려면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뭐하고?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돼서 갑이 계약을 법정 해제했죠?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간주돼서 갑에게 귀속된다? 법문에요.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때문에 안 되죠.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요.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행 준비라고 돼 있죠. 이행 착수가 아니죠. 네 번째는 허가국에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뭘 안 돼도 법정 해제는 안 돼도. 뭐 5번은 중도금 자기 압수표를 교부했죠. 당연히 해약금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거기 69번에 1번이 있죠. 조심할 게 이런 게 있어요. 계약금 1억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을이 계약금 1억을 뭐 했다? 제공했어요. A점 때. 자, 그런데 저 매도인 측에서요. 해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갑의 해제는 도달이 됐어요. 뭐 했다고요? 근데 돈, 배, 액은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해약금 해제가 된 것이다. 아직 해약금 해제된 것은 아니다. 네? 안 됩니다. 왜? 아니, 실제로 배액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해제는 도달이 됐고요. 받은 계약금 1억은 제공했어요.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받은 계약금 1억 돌려주고요. 해약금 해제한다고 도달했어. 해약금이 됐다 안 됐다? 왜?
배.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내가 매수인이야. 근데 매도는 뭐하죠? 해약금 해지하겠다 말이 와. 그때 가만 할 필요 없어. 돈 줬어 안 줬어 하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듣고 뭐야? 가만히 있어. 그럼 저쪽은 해지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돈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탁 걸어버리는 거야. 그럼 해약금 해제된 거 아니면 해약금 해제 할 수 없는 거야? 없죠. 반드시 배액을 먹어야 된다. 또 어떤 1억 원 주고 나머지 1억 원 나중에 대출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실제로 먹어야 된다. 배액 상환해야 돼. 네, 잠시 따들어 합시다.